구독자 여러분, 태안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요즘 목련꽃이 한창인 천리포 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목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봄꽃들이 형형색색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식물다큐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목련꽃에 흠뻑 취한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천리포 수목원에 목련을 비롯한 예쁜 꽃들과 식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태안반도 서북쪽 천리포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으로 설립자인 고 민병갈 박사는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나 연합군 중위로 한국에 처음 왔으며 6.25 전쟁 직후에 사제를 들여 매입한 천리포 해안 토지에 다양한 식물을 심고 일평생 동안 관리하였으며 1979년에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하였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자생식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한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고 하며 목련,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무궁화, 단풍나무 등 16,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 분류군을 가지고 있으며 총 면적은 59만여 평방미터이지만 밀러가든과 에코힐링센터 일부 지역만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꽃들이 빨리 개화하여 서울에서는 목련이 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곳에서는 바닷가 주변이라 그런지 요즘 목련이 한창 피고 있으며 매년 목련 축제가 열리는데 2023년도 목련 축제는 목련꽃 필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다 수종의 목련과 아름다운 봄꽃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피어 있으며 오랜 기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의 정원을 특별 공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7개의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해보면 첫 번째 정원은 밀러정원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어 사계절 푸른빛을 머금은 봄솔 사이로 탁 트인 서해바다를 볼 수 있고 수목원 산책과 동시에 청량한 파도와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다를 만날 수 있기에 그 감동의 깊이는 배가 든다고 하며 두 번째 솔바람길은 소나무 향기가 가득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동백나무원, 작은 연못, 해변대문, 바람의 언덕, 낭새섬, 노을쉼터, 어린이정원, 암석원, 남이섬 수재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해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솔길과 데크길로 산책을 하며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리길은 졸졸 흐르는 물길 따라 생명이 자라는 지역으로 큰 연못을 중심으로 수국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자, 논이 있는 지역이며 수련과 어리연 등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들과 물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구송류 등이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네 번째 민병갈길은 나무처럼 살고 싶었던 민병갈님의 인생을 기억하는 곳으로 민병갈 흉상과 개구리, 다정큼 나무집, 노루 오줌원, 민병갈 기념관 등이 있으며 설립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대표적인 식물인 완도 호랑가시나무와 목련, 초가집, 논, 한국미를 품은 성물을 볼 수 있어 한국 풍물과 문화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꽃샘길은 꽃과 열매의 찬란한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겨울정원, 지표식물원, 호랑가시나무원이 있으며 이른 봄부터 늦겨울까지 다양한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계절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며 여섯 번째 수풀길은 싱그러운 풀숲의 이야기가 담긴 곳으로 마침목원이 있으며 싱그러운 잎새와 무람한 나무들 아래로 작게 부서진 나무 껍질을 깔아 산책하기 좋은 길이며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수목원 테마길 중에서 가장 아늑하면서도 고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리길은 귀 기울여 들어보는 자연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클레마티스 원, 유리온실, 억새원이 있으며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에 나부끼는 잎사귀 소리, 뒹구는 낙엽 소리, 하늘거리는 억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며 소리길을 거닐다 보면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느슨한 여유와 느림을 느낄 수 있어 마음까지 치유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지나쳐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쉬운 곳이니 자연이 속삭이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귀 기울여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느껴볼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목련꽃에 흠뻑 취한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주제로 천리포 수목원에서 만난 목련을 비롯한 예쁜 꽃들과 다양한 식물들을 영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천리포 수목원은 사계절 모두 나름대로의 멋진 경관을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며 특히 요즘 목련축제도 있어 꽃나들이 장소로는 제격인 것 같은데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지만 짬을 내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하면서 시각과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느슨한 여유로 심신을 치료하고 녹색 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